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Woo! 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눈이 되게 아팠었는데 안구통이 심해가지고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졌고요. 이번 달도 어김없이 핫한 신상템들을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11월 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이미 품절 딱지가 붙은 제품들도 아주 많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에스쁘아 10주년 기념 컬렉션입니다. 단종되어 재출시 요청들이 많았던 제품들이 리뉴얼되어 출시되었는데요. 에스쁘아 케이크 프레그런스, 리얼 쿼드 팔레트 핑크 프라이데이, 노웨어 모이스트 허그 신드롬이 출시되었습니다. 에스쁘아가 원래 향수 브랜드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에스쁘아는 에뛰드 하우스의 향수 브랜드로 유지가 되다가 독립이 되어서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로 탈바꿈했는데요. 2011년 한창 가십거리 유행이었을 당시에 는 레이튼 미스터 블레어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뮤즈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외국인 배우를 브랜드 모델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립스틱은 신드롬 컬러가 노웨어 모이스트 허그로 재탄생했는데요. 기존 버전보다 촉촉하고 매끈한 느낌으로 출시되어 한결 강렬한 체리레드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티 무드가 물씬 묻어나는 레드이다 보니 홀리데이를 겨냥하여 출시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번에 출시된 리얼 쿼드 팔레트 핑크 프라이데이 역시 인기가 많았던 펄 섀도우들을 모아 4구 팔레트로 만들면서 특히 핑크 프라이데이와 선셋 컬러가 현재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저도 직접 발라보니까 차르르한 바세린 광이 강조되어서 역시 홀리데이의 감성을 듬뿍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에스쁘아의 케이크 프레그런스를 사용해봤는데요. 탑노트에서 레몬과 블랙커런트, 미들과 베이스에서 피오니, 붓꽃, 머스크 등 프루티 플로럴이라는 향 컨셉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몸에 발향을 해봤을 때는 프루티보다는 플로럴이 강조되는 향이었고요. 미들 노트가 강하게 오랫동안 치고 들어오면서 옛날에 있었던 에스쁘아 향수들보다는 조금 향이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종 제품을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누가 생각해냈는지 몰라도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기획입니다. 더군다나 고체 향수를 출시하면서 옛날의 에스쁘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뷰티 노스텔지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요즘 레트로가 미디어 컬처 전반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눈여겨볼 만한 컬렉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돈 막 모아가지고 옛날에 향수 사던 시절이 떠올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들이 다 품절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에스쁘아 매니아라면 이번 10주년 컬렉션을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어뮤즈에서 나온 비건 쿠션 제품입니다. 어뮤즈 스킨튠 비건 커버 쿠션, 저는 01번 페어튠 컬러를 사용했고요. 가격은 34,000원, SPF 45 PA++입니다. 어뮤즈에서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쿠션 제품이 등장했는데요. 와, 패키지부터 아주 깨끗한 느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퍼프도 친환경 퍼프를 사용했다고 하고 성분적으로도 피부에 자극이 최대한 덜 가도록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패키지가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 바로 발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느낌은 가벼운 것 같다? 근데 두들기다 보면 커버력이 높아지면서 살짝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커버력도 놓칠 수 없다 라는 주의였는지 레이어가 겹쳐질수록 커버력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대신 피부결 보정이나 모공요철 커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자들이 미세하고 부드럽게 밀착되지 않고 살짝 분리된 느낌적인 느낌. 예전에 출시되었던 스킨튠 파운데이션에서도 유사한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서 살짝 변형된 제형이지 않나 싶어요.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세미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묻어남이 아예 없진 않지만 찍힘 자국이나 눈에 띌 정도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제가 베이스 테스트할 때 1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는 인마스크 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제가 1시간 마스크 테스트를 포함해서 총 6시간 동안 베이스 유지력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이번에도 파우더 처리는 없이 해봤습니다. 6시간 후 마스크를 착용한 것 치고는 크게 답답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대신 세미매트하고 수분감이 적은 표면을 갖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해지지만 유분 분비가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마, 코의 T존이 건조한데 기름이 나오는 그 특유의 느낌? 모공에서 기름이 뿅뿅 생산되는 제 피부를 보니 대한민국 석유 걱정은 없겠구나 싶고
또 모공요철이 매끈하게 메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핸디캡이 들어가자마자 베이스 제품들의 예쁜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이번 쿠션은 제품 이름에도 비건을 넣었을 만큼 비건 뷰티라는 것에 굉장히 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만 제품력은 차치하고 무조건 밀어준다, 밑도 끝도 없이 소비해준다라는 것은 결국 건강한 비건 시장을 만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시장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철학을 봄과 동시에 제품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눈도 필요한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뮤즈가 앞서 나가는 트렌드 그리고 컨셉도 좋지만 결국에 뷰티의 본질에 충실하는 제품력이 밑바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어뮤즈의 스킨튠 비건 커버 쿠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롬앤에서 출시한 한복 프로젝트입니다. 클리어 커버 쿠션이 25,000원, 글래스틱 워터 틴트와 시스루 매트 틴트가 각각 13,000원, 그리고 에디션 한정 컬러 멜팅 치크 04번 멜팅 진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색조장인 롬앤에서 한국 문화재재단과 콜라보를 출시해 한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전체 컬렉션은 제품들이 좀 더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관심이 좀 더 있을 만한 제품들만 추려서 가지고 왔고, 우선 쿠션 제품은 패키지도 한복의 컬러감에서 영감을 받아 마치 바슬거리는 한복 옷감에서 빛이 나는 듯한 표현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21호 퓨어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발라보면 굉장히 입자가 곱고 실키하게 발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얇고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는데 밀림이나 끼임 없이 촉촉하고 말캉말캉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데요. 살짝 피부 속 잡티가 비치는 정도의 커버력을 보여주고 반투명한 느낌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심한 잡티는 가려지지 않으나 자연스러운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모공요철도 상당히 매끈하게 가려주는데요. 묻어남은 있는 편이지만 입자가 워낙 곱고 겉에 살짝 수분 코팅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되어 자국이 많이 나거나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 역시 1시간 마스크 테스트를 포함하여 총 6시간 동안 파우더 처리 없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마스크를 벗은 후 느낌이 크게 답답하거나 번들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촉촉 쿠션이다 보니 아주 살짝 다크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건조하거나 번들거리지 않아서 생각보다 유지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확실히 열에 의해 모공 쪽이 좀 벌어진 걸 볼 수 있죠. 코로나 사태 이후 극복해야 할 베이스 제품들의 과제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글라스틱 틴트와 매트 틴트 총 8가지 제품을 발색해봤는데요. 특히 글라스틱 틴트가 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름도 치자 베이지, 호박 브라운 등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면서 요즘 진하게 화장하지 않는 트렌드에 맞춰 연하게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었습니다. 글라스틱 틴트와 매트 틴트는 특히 한복 프로젝트에 맞춰 패키징도 하늘색 컬러로 갈아입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컬렉션 자체가 통일감 있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라스틱 틴트가 유지력은 좀 떨어져도 훨씬 사용하기 좋다고 느껴졌고, 매트 틴트도 색감은 진하고 예뻤지만 요즘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살짝 컬러가 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매트 컬러가 채도가 높고 고발색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비 오리지널 프로젝트를 구매해야만 얻을 수 있는 멜팅 치크 에디션 한정 컬러 멜팅 진저를 사용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멜팅 치크 중에 제일 이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어찌 알고 또 요것만 딱 한정으로 만들어버린 롬앤 담당자분들 눈치 코치 무엇. 촉촉하고 발색이 생각보다 아주 진하진 않아서 퍼프로 두드려서 촉촉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치자 베이지나 호박 브라운 등 연한 립 컬러와 함께 사용해도 아주 예쁜 제품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 뿌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뷰티 컬렉션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다 잘 손이 갈 것 같고요. 이 멜팅 치크만 색깔은 예쁘지만 마스크를 자주 쓰기 때문에 손이 좀 안 가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이 멜팅 치크만 제외하고 이 롬앤의 한복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릴바레, 제가 아주 애정하는 브랜드죠. 릴리바이레드의 새로운 쿠션입니다. 릴리바이레드 피팅 글로우 쿠션 SPF 50+ PA++++이고요. 가격은 23,000원
3,000원, 저는 19호 퓨어 글로우를 사용했습니다. 릴바레 쿠션, 제가 작년 여름에 주구장창 참 잘 썼던 제품이죠. 코튼 블러 쿠션을 이은 신제품 쿠션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패키지도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단아하게 잘 출시해줘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번 쿠션은 너무 핑크핑크 프린세스였잖아요. 저는 19호 퓨어 글로우를 선택했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 퓨어 글로우라는 말만 들어도 이번에는 촉촉 쿠션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발색을 해보니 역시 촤르르한 광이 떨어지는 수분감 높은 표현을 보여줍니다. 물처럼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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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는 쿠션이에요. 수분감이 높은 만큼 살짝 재현의 텐션은 떨어지지만 글로우라는 키워드를 잃지 않는 촉촉한 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코비드19 이후 너무 반짝거리는 광은 더 이상 니즈가 별로 없죠. 그래서 살짝 차분한 광으로 마무리가 되고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촉촉한 광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 느낌. 우리 담당자님들 짠내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살짝 텐션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공요철을 섬세하게 메워주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팅 글로우 쿠션의 지속력을 1시간 마스크 테스트를 포함해 파우더 처리 없이 6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6시간 후 만신창이가 된 저의 모습. 워낙 수분감이 많았던 제품이라 그런지 건조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대신 묻어남이 좀 더 선명하고 자국도 더 많이 나는 편입니다. 다크닝은 거의 없는 편이고 회색빛이 돌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마스크에 신경 쓰일 정도로 묻어나긴 해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밀착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작인 코튼 블러 쿠션에 비하면 전체적인 치밀함이나 좀 짜임새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코튼 블러 쿠션 리뉴얼 이후에 베이스 공백기가 길었기도 하고 또 겨울 타겟으로 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찌됐던 지금 시점에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현력이나 유지력이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또 정샘물 쿠션처럼 쟁쟁한 경쟁자들이 이미 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쿠션들 사이에서 돋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아쉽지만 마세에 가까운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이후 아무래도 세상이 많이 변했죠. 뷰티 브랜드들도 그에 맞춰서 아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